주신 회원님들 환영합니다. Welcome. It's a great day.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제가 힌트 오늘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너.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너. 네, 이 노래가 좀 귀에 익숙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토픽 한번 볼까요? Yesterday. 느낌이 오셨겠지만 요즘에 화제입니다. 역시나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K-POP STAR 3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소맨이죠. 네, 그렇습니다. 샘 킴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오늘 저희가 한번 재미나게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역시나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보카와 중요한 익스프레션 한번 저희가 한번 볼까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소중한 보카와 익스프레션 네 개를 저와 함께 하나씩 오버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너무 간단한 겁니다. Hot show, 인기 있는 프로들 할 땐 hot program. Hot이라는 뜻이 뜨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hot, 인기 있다라는 뜻입니다. Hot show. 두 번째, 장안의 화제이다. 제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다. 이야기라고 할 땐 뭐죠? Talk. 근데 동네, 그럼 town이죠. Talk of town. 그럼 한 동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함께 따라해 볼게요. Talk of town. 세 번째는 박진영 씨가 직접 불렀던 노래 너뿐이야 노래 제목이죠. Only you. 많이 써먹을 수 있는 표현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찬사하다, 환호하다 할 때에는 뭘까요? 찬사를 받았다, 찬사했다, 찬사한다 할 땐 단어는 바로 네, 동사입니다. Praise. P-R-A-I-S-E. Praise. Praise. 찬사하다. 근데 과거형이기 때문에 찬사를 받았으니까 ED가 붙겠죠. 그래서 praised. 오늘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저희가 복합적으로 한번 재미나게 풀어보겠습니다. 시작하시자고요. 너뿐이야.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항상 많은데 이 말들을 갖다가 바로바로 튀어나오려니까 문제가 뭐죠? 단어가 조합도 안 되고 그 다음 무슨 단어 튀어나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국말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고. 그렇죠, 바로 영어로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K-POP STAR 3는 요즘 인기 있는 쇼입니다. K-POP STAR 3는 요즘 인기 있는 쇼입니다. 자, 지금 제가 한국말을 하면서 영어가 훅 한 번씩 지나가고 있죠. K-POP STAR 3는 인기 있는 쇼입니다. 요즘에 그렇죠. K-POP STAR 3 is a hot show. 요즘에 these days 저희가 배웠었죠. these 이것들. these days 하면은 나날들 해서 K-POP STAR 3 is a hot show these days. 두 번째 문장은 되게 간단합니다. I am teacher. He is Kevin. 이런 식으로 바로 간단한 비동사를 활용해서 누구누구는 장안의 화제이다. 누구누구는 장안의 화제이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샘 킴은 장안의 화제입니다. 샘 킴은 장안의 화제입니다. 단어 지금 훅 지나가고 있습니다. 샘 킴 is, 그렇죠. 아까 보컬 세션에서 배웠죠? Talk of town. 샘 킴 is talk of town. 샘은 박진영의 너뿐이야를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어순으로 하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한번 그러면 영어식 어순으로 바꿔볼게요. 샘은 불렀습니다. 박진영의 너뿐이야를. 샘은 불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지금 훅 지나가고 있죠? Sam Kim sang JYP's. 박진영입니다. 여러분 조용필 아니에요. 진영 Park 너뿐이야. Only you. He sang JYP's Only you. 자, 여러분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란 없죠. 다 정복하기 나름이니까. 세 명의 심사위원들이 샘 킴의 영혼이 담긴 공원을 찬사했습니다. 세 명의 심사위원들이 샘의 영혼이 담긴 공원을 찬사했습니다. 아, 이거 지금 뭘까? 지금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요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세 명의 심사위원들이 찬사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담긴 공연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 명의 심사위원들이 찬사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담긴 공연을. 자, 되게 간단합니다.
The three judges of the show. 세 명의 심사위원들이죠. 쇼에 있는 저지니까 The three judges of the show. 찬사가 뭐였죠, 여러분? 그렇죠. Praise. 동사가 먼저 튀어나오죠. 어떤 것? His soulful performance. Three judges of the show. 뭘 했다고요? They가 되겠죠, 이 three judges of the show가. Praised. 찬사했습니다. 무엇을? 샘 거니까. His. 그죠? 소유격이죠. His. 이 영혼이 담긴 soulful performance. 이해가시죠? 위에 보시면 했으면 분명히 입에 붙으실 겁니다. 걱정 마시고요. 그럼 다음 엑서사이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레슨. 그렇죠. 단어 뱅크 엑서사이즈.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서 이 타담에 보이시는 단어들이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 빨리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문장을 채워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3초 뒤에 시작합니다. 3, 2, 1, Let's go! K-POP 스타 3는 요즘 인기 있는 쇼입니다. K-POP 스타 3는 요즘 인기 있는 쇼입니다. 두 번째 문장. 샘 킴은 장안의 화제입니다. 샘 킴은 장안의 화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샘은 박진영의 너뿐이야를 불렀어요. 그는 박진영의 너뿐이야를 불렀어요. 자, 아까 어려웠던 거죠? 세 명의 심사위원들이 샘 김의 영혼이 담긴 공연을 찬사했습니다. 너무 빨리 읽었죠? 자, 이번에는 영어의 어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세 명의 심사위원들이 찬사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담긴 공연을. 자, 여러분 이 엑서사이즈를 지금 풀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그 형태 그대로 갈 겁니다. 하지만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는 장안의 화제입니다. 그는 장안의 화제입니다. 그의 비디오는 요즘에 인기 있는 쇼입니다. 그의 비디오는 요즘 인기 있는 쇼입니다. 그들은 불렀습니다. JYP의 Only You. 그들은 불렀습니다. JYP의 너뿐이야. 이거는 좀 변형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과연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지켜볼게요. 자, 화이팅 하시고요. 세 명의 수업 안에 학생들이 찬사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담긴 레슨을. 세 명의 수업 안에 학생들이 찬사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담긴 레슨을. 어떠셨어요? 단어 뱅크 엑서사이즈 풀어보시니까 조금 빨리 돌았다, 아 이거 좀 난 놓친 것 같다, 아니면 이런 표현도 해보고 싶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물론 우리가 샘 킴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단어 뱅크 2탄이 지금부터 또 진행되겠습니다. 3, 2, 1 준비하세요. 요즘에는 샘 킴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요즘에는 샘 킴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유니크한 여러분들이 기대,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 나옵니다. 샘 킴은 장안의 화제인가요? 샘 킴은 장안의 화제인가요? JYP의 너뿐이야는 요즘에 장안의 화제입니다. JYP의 너뿐이야는 요즘에 장안의 화제입니다. 그는 박진영의 너뿐이야를 불렀나요? 그는 박진영의 너뿐이야를 불렀나요? 세 명의 심사위원들이 요즘에 장안의 화제입니다. 세 명의 심사위원들이 요즘에 장안의 화제입니다. 우리는 그의 영혼이 담긴 공연을 찬사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혼에 담긴 공연을 찬사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담긴 레슨들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영혼이 담긴 레슨들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케빈의 비디오는 요즘 인기 있는 쇼입니다. 케빈의 비디오는 요즘 인기 있는 쇼입니다. 케빈의 비디오는 요즘 인기 있는 쇼입니다. 케빈은 장안의 화제입니다. 케빈은 장안의 화제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너뿐이야.
그는 말했습니다. 너뿐이야. 세 명의 심사위원들이 케빈의 영혼이 담긴 레슨을 찬사했습니다. 세 명의 심사위원들이 케빈의 영혼이 담긴 레슨을 찬사했습니다. 여러분, 영어라는 게 되게 간단하고 재미난 요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블록과 블록이 옮겨진다라는 거죠.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가 이 블록과 블록이 어떤 식으로 옮겨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문이었죠? K-pop star 3 is a hot show these days. 근데 이거를 여러분 쪼개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These days, K-pop star 3 is a hot show. 변형된 거 지금 보이세요? These days, 요즘에는 K-pop star 3, K-pop star 3가 is a hot show, 인기 있는 쇼입니다. 라는 식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인기 있는 쇼입니다. 무엇은 K-pop star 3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Sam Kim is the talk of town. Sam Kim은 장원의 화제입니다. 근데 이건 좀 바꿀 수 있습니다. 장원의 화제입니다. 바로 Sam Kim. 장원의 화제입니다. Sam Kim. He is talk of town. 이건데, 자 보세요. Talk of town. The talk of town is Sam Kim. The talk of town is you. 자, 여러분. 박진영의 너뿐이야가 Sam을 통해서 불러졌습니다. 박진영의 너뿐이야는 불러졌습니다. 샘을 통해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영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영어는 위치를 다시 변형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럼 변형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He sang JYP's only you. 이걸 한번 위치를 변형을 시켜봅니다. 이럴 때는 고 난이도가 잠깐 활용이 되는데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갖다가 변형을 시키시면은 여러분들 실수하실 수도 있어요. Only you was sang by Sam Kim. 자, 뭐가 잘못됐을까? 잘 생각해 볼게요. Sang, sang, sang. 아니죠. Sing, sang, song이죠. 네, 이게 it이랑 비슷해요. It, ate, eaten. 나를 통해서 됐다. by가 들어갈 때에는 이걸 갖다 바꿔줘야죠. 그래서 only you, JYP's only you was 뭘까요? Sing, sang, song. Sing, sang, song. 뭘까요? 그렇죠, song이죠. Song 한 다음에 뭐가 들어가줘야 되죠? 띵띵. 그렇죠. By him. 아니면 by Sam Kim 이런 식으로 돌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은 개념이야 여러분. 그의 영혼이 담긴 공연이 찬사를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 명의 심사위원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담긴 공연이 찬사를 받았습니다. 세 명의 심사위원을 통해서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His soulful performance was praised. His soulful performance, 그의 영혼이 담긴 공연은 was, 과거형이죠? praise, 찬사를 받았습니다. 누굴 통해서? by the three judges. 아까랑 되게 비슷한 형식이죠? 안녕하세요! Have you seen K-pop star 3? Wow, so good! It's my attention. I want to teach you four sentences today about K-pop star 3. Sentence 1. K-pop star 3 is a hot show these days. That's it again. K-pop star 3 is a hot show these days. One more time. Not ahead to say yo. K-pop star 3 is a hot show these days. Sentence 2. Sam Kim is the talk of the town. Again. Sam Kim is the talk of the town. You got that? One more time. Sam Kim is the talk of the town. Good luck. Are you ready for sentence 3? Here we go. Come on. He sang JYP's, that's JYP's, only you. Come on. Again. He sang JYP's, only you. One more time. Come on. He sang JYP's, only you. Sentence 4. Koi gonna start waiting. Here we go. The three judges of the show praised his soulful performance. Again, the three judges of the show praised his soulful performance.
4, 3, 2, 1. 제가 사랑하는 JYP, That's right, Sam Kim. 아, 정말 그거 보셨어요? 기타 손놀림. 네. 비록 저는 손놀림 없지만, 비록 저는 기타를 못 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소울풀하게 영원히 담기게 지켜드리겠습니다. I will be seeing you tomorrow, English Kingdom. Goodbye.